데이비드 강이라는 분이 오른쪽 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리사 아니냐고. 그래서 오른쪽이 누구라 저기 누구지? 저예요. 요리사? 제가 무슨 요리? 평생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이분이. 설거지도 안 해요. 그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얼핏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김풍인가? 김풍 닮았다고 누가 그러셨던 거예요? 김풍? 네. 요리사? 뭐 요리하면서 뭐 만화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정프로가 더 잘생겼지 잘생긴. 자 하여튼 뭐 냉장고랑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 오늘 자랑은 아닙니다 그거. 제가요? 네. 왜요? 냉장고랑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걸 뭐 굳이 뭐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지. 형님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그거 왜 날 걸고 넘어져. 더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아 해외 투자 혹시 저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신한 플래니어스 한번 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래니어스가 이제 뭐 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소액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지금 뭐 하나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 무슨 A 주식인가가 뭐 4.몇% 났다고. 나도 좀 아는데 가끔 가다 띡 문자가 들어와. 네, 저도 문자. 뭐 문자 들어온 건 뭔지 알아?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네. 달러로 뭐 몇 불 딱 들어왔다고. 그때마다 좀 더 해볼까 생각이 나더라. 네, 지난 플랜니에스 맞아. 한번 해보시면 해외 투자 네. 뭐 처음부터 막 그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네. 적립식 같은 거 그렇게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그러죠. 하죠. 먼저 지난해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네. 무려 233억 불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지난해 외국인들 빠져나간 해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기사 헤드라인이라는 게 참 중요해서 이 기사를 선택한 배경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선택한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작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 233억 불 역대 2위. 네. 그럼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네. 다른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뭐냐면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 마이너스 13.3%. 또 어떤 데는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 5년 만에 상승세 꺾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안인데도 이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는지에 따라서 참 어감이 다르죠. 역대 2위 하면 우리나라 뭐 외국인 투자 시작된 게 뭐 50년 됐을 테니까 그죠? 네네. 50년 만에 2등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마이너스 13.3%. 그 전에 비하면 예. 네. 예. 재작년 참 네. 2018년에 비하면 2019년 성적이 역대 2위이긴 한데 전년 대비해서 13% 이상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전해가 최고였어요? 예, 네, 2018년. 2018년이? 아. 2018년이 최고인 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수출도 아. 최고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신문은 야, 뭐 저 외환위기, 아, 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로 수출이 줄었다. 대부분 헤드라인 이렇게 뽑거든. 2018년에. 네, 2018년에 역대 최고치니까 수출이.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헤드라인만 딱 보시고 그 경제 기사를 그냥 판단하시면 큰 실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대별되는 헤드라인이 나올 때는 일부러라도 내용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보시니까 네. 쭉 이제 헤드라인만 쫙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극명히 갈리는 기사는 좀 보셔야 돼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네. 예,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FDI라고 그래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233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3%가 마이너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2위인데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쭉 올랐어요. 예, 쭉 오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역대 최고치 269억 달러를 기록했던 건데 네. 사실상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 는다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교역이 줄고 있는데 투자가 는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체로 1분기 2분기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 38%씩 분기 성적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분기부터 조금 역전이 됐어요. 3분기에 4.7% 4분기에 27.9% 이렇게 상승 반전이 되면서 어쨌든 13% 마이너스로 이제 집계가 된 건데요. 네. 대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교육 규모가 준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컨센서스가
있을 텐데 그럼 3분기 4분기가 왜 늘었냐. 정부나 코트라의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부장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가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정부도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촉진책 같은 것들이 나왔고 해외 유수한 기업들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아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쨌든 자이반 타이반 좀 막힐 거나 좀 줄겠네. 네. 그럼 한국에 직접 투자 공장을 지어놓고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로 해서 소부장 산업 쪽에 예를 든 겁니다만은 소부장 산업 쪽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3분기부터 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 수출 규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역설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해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냐. 교육 규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2018년 까지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왔거든요. 그 직접 투자라는 게 그러면 주식 투자 이런 건 아니고 네. 공장 짓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사는 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 투자죠. 금융 투자. 우리 삼성전자 상장 주식 그냥 마이너리티 지분으로 사는 거는 그죠. 근데 우리가 페이지 2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투자하는 건 뭐예요? 이건 직접 투자잖아요. 그런 식의 지분 투자.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FDI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 투자 업자가 예를 들면 그건 아니고 예, 뭐 상장 주식을 사들어 사고 팔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건 금융 투자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직접 투자가 그 외투 기업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EU가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를 시행하는 거 이거 특혜 줘가지고 이거 문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요? 네. 외국인 들어오면 세금 감면 실질로 세금 안 내게 해주니까 일 뭐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 또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내는 나라가 돼버린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유가 거른 거지. 그런 나라 엄청 많지 않아요? 네? 우리만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제 이유가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와 우리 간에 또 뭐 저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블랙리스트 비협조적 지역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니까 정부가 아 이거 소탐 대실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FDI의 어떤 제약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회하는 쪽의 방향성을 잡다가 보니까 비교적 3분기부터는 좀 좋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FDI라는 게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네. 아까 정프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외국인의 어떤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의 거의 3분의 1 이상 그잖아요. 네. 3분의 1이 넘죠 훨씬.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라는 측면 또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는 게 좋죠. 우리 여의도에도 있는 그 파이낸스 센터 네. IFC 같은 것도 사실은 외국인의 어떤 여기 와서 금융업 투자를 하고 뭐 그러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가보면 외국인 투자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여기다가 자본금을 넣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든지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못 떠나는군요. 아, 그럼요.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 공장하고 고용했는데 이거 갑자기 뭐 아이 기분 나빠 그런다고 어떻게 짐 싸들고 가겠어요.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중국에 직접 투자하면은 네. 그거 잘 못 나오잖아요. 이게 뭐 중국 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거 외에도 사실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어가고 거의 터전을 내리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의 고용이라든지 우리의 투자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국민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상승분으로 굉장히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제도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기업을 만들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뭐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 정부에서 바라볼 때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내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어떤 성적표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에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재작년에 비해선 많이 줄었다는 뉴스 예.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뭐 집단 폐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집계된 게 59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제 오후 반이니까 네.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중국 보건당국 발 보도에 따르면 59명 중에 7명은 위중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 곧 우리도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만 중국의 이동이. 춘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아, 대이동이 있군요. 뭐 못 보셨죠? 중국의 춘절 때 이 그 네. 귀경 아니 뭐 귀성 행렬 같은 뉴스로만 봤죠. 네. 네. 사실 저도 뉴스로 봤죠. 제가 뭐 그래도 춘절에 못 봤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본 건 아니잖아. 어쨌든 네. 그 영화나 뭐 이런 거 이 보도를 보면은 야, 그 사람의 그 귀향 본능이라는 게 네. 사실 기차 타고 그 뭐 젊은 사람이고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3박 4일 갔다가 3박 4일 오는 그 귀성을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걱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일단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람 간 지금까지 59명, 59명의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이렇게 감염 경로를 파악해 본 결과 네. 사람 간 전염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 불명인데 사람 간 전염이 안 됐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사람과 종류가 아니면 뭐 동물이나 뭐 그냥 공기 중에서 그냥 했다는 건데 개별 각각 그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홍콩 의과대학의 위안 거융 교수에 따르면 네. 이번 집단 폐렴 감염이 97년도 홍콩에서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이때도 엄청나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 아유 사스 아유. 엄청났었죠. 네네네. 이게 사실 영내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2003년 사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뿐만 아니라 그쪽 중국 남부라든지 주로 이제 중화권 경제라고 하는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그래서 2003년 사스와 비슷하고 동물이 해당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게 대부분 우리가 사스라든지 중동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 불명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의 변종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그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의심들을 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제 비상이죠. 왜냐하면 네. 홍콩이는 뭐 지금 시위 사태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안 가고 안 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비즈니스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출장 가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어쨌든 우리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그 뭐죠? 작년 가을에 그 저 임진강 부근 한강구에는 김포니 뭐 이래서 그 뭡니까? 그 돼지열병. 아, 네네. 돼지열병 그 저 굉장히 우려화된다라는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돼지열병이 그다음부터 쑥 사라져 버렸어요. 돼지열병 이제 어느 정도 네. 정리된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네.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 어쨌든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협소한 지역에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네. 저 한강 이남으로 막 전달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자연적으로 소멸된 건지 모르겠으나 잘 대응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단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잘해서 우리는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의 청정지역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네. 테이블 가운데 있는 봉지 두 개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운조 커피입니다. 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군요. 운조 커피. 예. 요겁니다, 요거. 이거 진짜 커피. 자,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무슨 폐렴이다 이런 거 이제 방역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네. 그때 또 보통 뭐 마스크 그다음에 맞아, 마스크 관련주 그런 얘기 하려는 거죠. 뭐 네, 백신 관련주. 예. 네. 또 뭐 있습니까? 그 뭐 또 뭐 신약 중에 이런 쪽에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이 테마성으로 뜨는데 네. 별로 그렇게 별로 하지 마요. 네,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은 사람. 아니 그래요? 우리 워낙에 이런 뉴스는 그냥 뉴스로.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게 확산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경제 좋지 않은 거죠. 그게 걱정이죠. 네.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요. 미국과 이란이 지금 굉장히 험악한 사이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값이 네. 석유가 아니라 금값이 뛴다고. 그래요. 석유도 많이 떴는데 네. 금이 더 떠요. 네. 뭐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제 한때 온수당 1600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고점을 쑥 뚫어버렸거든요. 차트가 준비되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자, 차트가 나오죠. 자, 보시면 네. 저 까만 선이 네. 저 금 가격이고요. 빨간 선이 브렌트유, 크루드 오일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원유 가격은 사실은 네. 그 지난번에 사우디의 정유 시설을 왜 드론으로 폭파시켰을 때 네네네. 저기 보면 맨 끝에 빨간 선 전 고점처럼 쭉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빨간 그때가 선? 네, 빨간 차트가 네. 브렌트유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저쪽에 2019년도 중반기에 약간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언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공격. 네, 이란에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네.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정유시설이 되게 크게 폭파됐던 그 무렵이거든요. 그 전고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63달러 부근이. 뭐 크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네.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은데 금값이랑. 그런데 보시면 골드 가격은 네. 쭉 조정을 받다가 네. 급하게 올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까만 선이 급하게 올라서 네. 야 이게 안전자산에 대한 강한 매수세. 어제 곽도기 부장도 초안전자산에 대한 그 어떤 보유 이런 욕구 같은 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어쨌든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이 엄청 비쌌습니까 금이? 금이요? 네. 그때가 엄청 비싼 거예요. 네, 그때부터 쭉 빠져버렸어요. 이제 금은 뭐 네. 우리가 박종훈 그 부장도 한번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우리 누구죠? 오건영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금리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그 하락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금 가격이 당연히 강해지죠. 그런데 저 금 가격 그 차트에서 쭉 빠질 때가 뭐냐면 네네.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마무리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쭉 빠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금 가격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금 가격이 얼만큼 계속 그 상승할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브렌트와 금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사실 주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금이랑 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저 브렌트라는 게 예를 들면 네. 원유 가격이라는 게 수요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건 네. 사실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도 어떻게 보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이게 유가라는 게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가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산유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 산유국이 또 대표적인 신흥국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제 공급 쪽의 차질 때문에 확 오른다든지 이런 거는 주가 지수에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네네. 근데 금이라는 게 또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는 그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팔라디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팔라디움? 예, 팔라디움이라는 게 이제 훨씬 금보다 훨씬 더 비싸죠. 팔라디움. 예, 비싸고 네. 아마 희소성으로 치면 가장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큰 귀금속. 다이아몬드는 그 금속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메탈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원석인데 이 팔라디움이라는 것도 거래가 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만약 이 금 투자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차트를 보셔서 아 금보다 팔라디움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이게 뭐 조정도 거의 없이 계속 올라가죠. 뭐 예를 들면 저건 뭐 꼭 애플 주가 보듯이 올라가잖아요. 뭐예요 저게? 네. 팔라디움 차트예요. 네. 그래서 팔라디움이 저것도 온수당 2,000불을 넘어섰는데 네. 저게 2016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오르죠. 거의 조정 없이. 왜 그래요 얘는? 네. 그 정도로 이게 이 팔라디움이 네. 금보다 더 희귀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게 또
금에 비해서 워낙 공급도 작은 데다가 이게 또 산업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래서 네. 안전자산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수요도 팔라디움에 대한 수요를 살 뿐더러 네. 워낙 공급 부족 상태에서 실물 자산으로서의 어떤 쓰임새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수요도 겹치다 보니까 이 팔라디움 저도 오늘 이 그 기사 보면서 차트를 처음 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팔라디움이라는 이 금속 이 커머디티도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 자체에 보면 거의 500불 수준 아닙니까? 네네. 지금 2000불을 넘어갔으니까 한 4년 사이에 한 4배 정도가 났네요. 팔라디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수소 에너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랍니다. 이 수소를 잘 흡수하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수소 정제 많이 이용이 그럼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는군요. 그러네요. 수소 경제, 수소찬이 뭐 이런 아니면 이제 외과 수술용 기구라든지 치아 보철 재료 뭐 이런 데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팔라디움이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영조 킴님이 팔라디움 전문가신가 봐요. 화학 산업에서 촉매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금 같은 거 하실 때도 박종훈 기자 그때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2004, 5, 6, 2014, 15, 16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월급에서 얼마씩 이렇게 떼어서 금값 쌀 때 사다가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갈 때 그때 팔으라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좀 빨리 파신 것 같은데 박종훈 기자. 매매 타이밍은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이렇게 지금 팔라디움이 아이언맨 가슴 파괴. 그게 팔라디움이에요? 그래요? 아이언맨 가슴에 이렇게 빛나는 거 몰랐네. 그 이제 원자로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주변에 팔라디움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저는 뭐 이 팔라디움도 뭐 그렇고 금도 관심이 있긴 있지만 유가가 관심이에요.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까? 뭐 저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롱마인드로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조금 더 오르면 한번 꺾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스밴드는 63불인 거 아시죠? 네. 요 정도 레인지를 두고 뭐 이 밴드를 뚫는 거는 인정할 만해요. 여기서 막 확 70불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또 IT 데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IT의 새로운 이슈들 또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